이제 각각 위치 값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축에 들어가서 아까 여기 5mm, 10mm, 15mm, 20mm 했잖아요.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1cm 단위로 할게요. 10mm 단위로. 10mm, 20mm. 그냥 카피하면 되겠죠? 30mm, 40mm, 50mm. 7개 할 거, 7개. 그래서 40mm, 50mm, 60mm, 70mm. 이렇게 위치 결정 값이 바뀌었으면 이 값을 라이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PLC 프로그램 한 거하고 요 우리가 지금 바꾼 거는 여기에서 포지셔닝 데이터만 라이팅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PLC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을 해야 돼요. 좀 이따 라이팅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이대로 놔두고 메인 프로그램으로 오겠습니다. 메인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다가 위치 이동이라고 주석을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터치에서 H 위치 1 이동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설정한 1번 위치로 가고 싶은 거고 위치 이 터치에서 H 위치 2번 기동 명령을 내리면 위치 결정 모듈에서 방금 세팅한 2cm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하려면 일단은 터치에다 버튼도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터치에다 버튼도 하나 만들어서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리셋 버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어드레스가 지금 보니까 111번으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 M111번으로 세팅할 거고요. 명판은 위치 1 이동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스위치는 비트 모멘터리입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글씨 너무 크죠? 그래서 총 7개의 위치를 이동을 해야 되니까 복제하면 되겠죠? 네. 픽셀 간격은 없이 할 겁니다. 5만 줄게, 5만. 그래서 Y쪽 방향으로 7개. 아래쪽 방향이고요. 확인하면은 이렇게 쭉 이름 있고 여기 있는 이동 버튼은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위치 이동. 글씨 모양이 좀 그렇죠? 뭐가 바뀌었나 보다. 스트로크 볼 걸, 해준 걸 걸. 표준 글꼴로 가겠습니다. 위치 3 이동. 이거 위치 4 이동. 위치 5번 이동. 6번 이동. 7번 이동. 그래서 위치 1부터 위치 7까지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다 됐나요? 네. 이렇게 했으면 요 터치는 요거대로 전송. 터치는 전송해 놓고 PLC 이렇게 전송해 놓고 PLC 프로그램 오십시오. 그럼 위치 1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 move K1 값을 서버 기동 번호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위치로 가는 거예요. 2 누르면 2번 위치로 가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똑같이 서버 기동을 달아줘야 됩니다. Y70ON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기도 서버 기동이 있고 위에도 서버 기동이 있죠. 아까 우리 원점 기동할 때도 Y70 썼잖아요.
여기도 쓰고 밑에도 썼으니까 이중 코일이죠. 네. 그래서 이 이중 코일을 막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서브 기동에다가 F8번 셋 기동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다고요. 셋은 몇 번을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셋 기동이라고 이름을 줄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근데 셋 기동이 나왔으면 어쨌든 Y70은 해줘야 되니까 기동 신호에다가 F7번 서버 기동을 달아주겠다고요. 이해됐나요? 위에 서버 기동 번호에 셋 기동 주겠다고요. 여기 아까 우리 원점 복귀할 때도 Y70을 줬고 1번 할 때도 Y70을 주면은 이중 코일이니까 이중 코일을 막기 위해서 위에다 셋 기동 쓰고 아래도 셋 기동을 쓰겠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 기동 신호를 Y70에다가 달아주는데 셋을 시켰으니까 리셋을 시켜야 되겠죠. 리셋을 여기 밑에다가 RST 리셋 기동 이렇게 하면은 이중 코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동 중에는 명령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동 중에 다시 이 기동 신호가 떠버리면 그 서버 에러 아니 경고가 뜹니다. 경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요 앞에다가 서버 BG로 막을 거예요. 아까 우리 서버가 움직일 때 6CX, 6C2 신호가 발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서버 기동 신호를 안 받기 위해서 두 번, 그러니까 기동하고 있을 때는 신호를, 명령을 안 받기 위해서 앞에 서버 BG로 막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2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통으로 다 카피해서 위치 2 기동 명령 요거는 K2 요거 다 그대로 카피해서 컨트롤 V 위치 3 기동 명령 누르고 요거는 3번 카피해서 붙여놓고 요거는 4 기동 명령 눌러서 4 7번까지 하면 되겠죠? 컨트롤 V, 컨트롤 V, 5, 6, 하나 더, 7, 4, 5, 6, 7. 그래서 컴파일 해가지고 얘도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하면 이제 터치해서 서버 위치값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1번은 1cm, 2번 2cm 이렇게 했듯이 실제 기동을 하는 거죠. 그 가스 우리가 넣었었나요? 넣었지요? 여기 아까 이렇게 넣었죠? 1cm, 2cm. 아, 여기, 거기 이렇게. 넣었었지? 네. 이렇게 넣으면 실제 이제 구동을 해보면 터치도 다 전송됐죠? 이거 실행을 안 할까? 제거 지금 웹캠이 프로그램이 하나가 좀 동작이 안 돼서 피지 넣어버린다. 피지 넣어버린다. 약간 화질이 좀 안 좋아졌는데 일단 요걸로 그냥 보여줄게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 보면 일단 원점 기동 지금 원점 잡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원점 복귀 한번 하고요. 원점 복귀한 상태에서 1위치 이동 버튼을 누르면 1cm 이동했죠. 2cm, 3cm, 4cm, 5cm. 여기 줄자가 잘 보이진 않지만 6cm, 7cm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동 안 되는 사람 질문. 원점이 아니야. 다 엔드로 누른 거 맞아요? 우리 다 엔드예요. 제어 방식, 서버.
위치 결정 제어 방식. 파라미터. 이거 다 아까 우리 엔드로 집어넣었잖아.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